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2022년 12월 10일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 장문 대회 2022 시상식이 열려 토카이 대학 부속 타카나와 다이 고등학교 중등부 1학년 우에다 카린 양이 중학생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이 우에다 카린 양의 수상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나였다면 납치 문제. 토카이 대학 부속 타카나와 다이 고등학교 중등부 1학년 우에다 카린. 나는 평범한 중학생 요코다 메구미 씨가 북조선에 납치됐을 당시의 나이와 학년이 나와 똑같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친구도 생겨서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만약 내가 납치를 당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상상을 할 수가 없다.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이 마지막 말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르는 나라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간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과 이별을 하게 된다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병들지도 모른다. 나의 소중한 일상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북조선이 요코다 메구미 씨 등을 납치한 이유를 살펴보면 일본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나 완벽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담당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 일 때문에 한 사람이 인생을 쉽게 빼앗아도 되는 것일까? 될 리가 없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을 갖고 있다. 이것은 1948년에 선언된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납치 사건에서는 이 인권이 납치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까지도 침해당하고 빼앗기고 말았다. 납치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자유까지도 앗아간 것이다. 북조선의 납치 문제는 우리 세대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예전에 나처럼 북조선에 납치된 사람들이 있지 라는 정도일지 모른다. 국가 차원의 이야기이다 보니 남의 일이 되고 만다. 하지만
이번 만화 영화 미구미를 계기로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첫 번째는 서명 활동에 참여하고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만화 영화를 유튜브에서 봤으니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것이라면 바로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정보를 선택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것. 인권이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다. 공부를 함으로써 북조선에 사는 분들에 대해 함부로 증오와 편견을 갖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도 인권을 빼앗기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한시라도 빨리 납치 문제가 해결돼서 웃는 얼굴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나 같은 중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은 뻔하고 작은 것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실행해서 나 자신이 엄마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생각한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조선 인권 상황 결의의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4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조선 인권 상황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47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북조선 인권 상황 결의를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만 이 결의의 채택은 16년 연속입니다. 인권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리해를 도모하기 위해 결의를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북조선 인권 상황 결의는 북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북조선 주민들이 겪고 있는 권리 침해 가운데의 정보권의 침해를 지적하고 기본적인 권리인 신교의 자유와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의 재검토를 북조선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고문, 처형, 자의적인 감금, 납치 등에 대한 우려와 유가족과 관계기관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북조선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조선은 자국민의 복지와 식량난의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도 기재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조선 인권상황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하여 북조선의 한대성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북조선의 일반 주민들이 시청하기 어려운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발표한 담화에서 납치 등 북조선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하고 있다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반공화국 인권 결의를 용인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한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내정 간섭이며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들은 유엔이 채택한 북조선 인권상강결의 내용은 북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발표하였습니다만 보고서에서는 국제사회가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북조선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작성한 2023년 북한 인권 백서에는 탈북을 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다시 북송된 여성들 가운데 임신한 여성의 배를 발로 밟아 낙태를 시켰다는 내용과 여성들이 옷을 벗기고 숨긴 돈을 찾아내어 그것을 모두 빼앗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대한 인권 침해의 사례로 무분별한 공개 처형에 대해서도 서술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길을 가던 여성의 핸드폰을 억지로 검사하고 그 안에 그 여성이 춤을 추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여성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이 바로 김일성 초상화였기 때문에 그 행동이 반역자로 간주되어 그때 임신 6개월이었던 여성이 공개 처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도 수많은 공개 처형을 목격하였습니다만 당시에는 배가 고파 소를 몰래 잡아먹었거나 공장에서 기계 부품을 훔친 죄 등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정은 정권에서는 김일성 초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이 정치범으로 공개 처형당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하였습니다. 현재 북조선의 각지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들에는 18만 명에서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추정되며 재판 없이 수용되는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약 50만 명이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올해는 북조선에서의 조직적,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는 유엔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납치와 고문 등 북조선의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조선의 최고 지도부가 관여하는 인권 침해를 비난함과 동시에 인도에 대한 죄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호소하는 것과 유엔 특별법정의 설치를 유엔 안보리사회에 권고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 즉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에 책임 있는 개인을 기소하는 독립된 상설 국제 재판소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3월 17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지역에서 많은 아동들을 러시아에 이송시킨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가 원수급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카다피 대사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인권 문제의 해결은 일본인 납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핵 문제의 해결에도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조선 인권결의의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7일 날 한국의 서울에서 북조선에 관한 일본, 미국, 한국 3국 간의 협의를 좀 개최를 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타케히로 아시아 대안주 국장, 미국에서는 그 성김 북조선 담당 특별대표, 한국에서는 김공 외교부 조선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이 각각 출석을 좀 했었습니다. 이러한 3국 간의 국장급의 협의란 것은 작년 12월 달에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던 이후에는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 선언이라는 것은 만들고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이번 공동 선언에서는 먼저 북조선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무기 사용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강하게, 강력하게 비난을 좀 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 안전보장에 위협을 좀 주고 있는 그런 그 북조선의 행동에 대해 이름이 한 3국은 안전보장 협력의 보다 강화, 그리고 보다 다양화라는 것은 좀 약속을 좀 했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름이 한 삼국은 모든 유엔 가입 나라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것은 좀 완전히 리행하는 것을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특히 지금 그 해외 아직 남아 있는 북조선 노동자들의 본국의 성황하는 것을 좀 강하게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중국이 러시아를 좀 의식해서 그런 요구를 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삼국은 북조선이 지금 그 사이버 발동을 좀 통해서 자금은 그 철지를 좀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너무 그 강한 그 걱정을 좀 병원을 좀 했었습니다. 유엔의 전문가 파넬에 따르면은 북조선이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20억 달러의 철주의를 좀 하고, 그리고 민간 기업의 조정에 따르면은 2022년
1년만 보아도 17억불에 좀 암호 통과 그런 것으로 좀 절주의를 좀 북사선이 했었습니다. 뭐 이름이 항 삼극은 이러한 그 북사선이 부정한 그런 핵두라고 할까 자금 핵두라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망하는 그런 곤돈의 대체를 좀 그 중요선으로 간절히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이름이 한 삼릉은 북조선에 있어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유감을 좀 표시를 좀 하고 북조선의 인권 상태를 좀 개선하기 위하여 하는 그런 협력을 좀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은 일본의 좀 납치 문제 즉시 해결 그리고 북조선에 지금 북조선에서 구속되고 있는 그 한국인 한국 사람들의 즉시 해방 그런 것을 좀 실현하기 위해 같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이름현 삼국은 좀 북조선에 대해 대화의 길을 좀 여전히 좀 열고 있다는 것은 재확인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에 대해 교섭 길로 돌아오는 것을 좀 강하게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 목적을 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한국 윤석열 정권의 담대한 구상 그런 것을 그 담대한 구상의 목표를 좀 지시를 좀 한다고 그런 것도 표면으로 좀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번에 채택되었던 곤돈 성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그 가운데서 특히 주목을 좀 돼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서는 사이버 수단을 통해서 북조선이 암호 통화를 얻고 있는 것은 그것은 좀 완전히 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좀 강조했던 건데 그것이 역시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자금을 좀 조치하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좀 북조선의 미사일 개발 핵무기 개발에 좀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드시 그게 막아야 된다. 그런 의식을 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북조선에 있어서의 인권 침해 개선이랑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너무 간절히 했고 일본의 납치 문제 해결, 한국 그 구속된 한국 사람들의 좀 해방 문제, 이런 것을 좀 실현하도록 좀 상자 그 혼돈의 좀 노력을 좀 대처를 좀 한다라는 것도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한국의 보수 정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일본과 미국이 윤석열 정권의 담대한 구상을 좀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표현했던 것은 역시 북조선에 대한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 북조선이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비핵화 길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이 담대한 그 사안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은 지금 미국 그리고 일본이 우리도 뭐 지원을 좀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75년의 히트곡 카마야츠 히로시의 나의 전 보시여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마야츠 히로시의 나의 좋은 보시오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